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죠? 네. 예. 공부 좀 하셨나요? 예. 책 보시기가 쉽지가 않죠? 예. 요거 봐도 맨날 그 소리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거는요. 이제 오늘 이제 기반시설 들어갈 건데, 일단 교재는 76페이지부터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76페이지가 맞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또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하죠. 자, 리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OX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계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국계법 마지막 시간이고요. 총 이제 40문제 가운데 12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국계법 이제 안녕입니다. 오늘 국계법 졸업하고요. 다음부터, 도시개발법 이제 나가도록 하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지금 공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법인데 가장 어려운 법이었고 12문제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12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30% 차지하는 거죠. 30%. 근데 실제 공부량은 30%가 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30% 출제가 되는데 실제 공부하시다 보면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절 정도. 나머지 뭐 뒤에 가면은 이제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뒤에 나오는 뭐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두 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출제 한두 문제 정도 되니까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도 다 12문제 가면 8개 이상은 맞추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뭘 했는지 이제 우리는 이어서 뼈대 세우는 작업, 이제 뼈대를 외우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시험하고는 관계 없지만 일단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서요.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이건 뭐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는데 이 국가에서는 이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도시가 어디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도대체 어디가 도시냐. 우리 국토는 이제 여기서 국계법에서 국토를 총 6개로 나누었었죠. 6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의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였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특별시가 있었고요. 광역시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그렇죠. 특별자치시가 있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자치에 대한 계획, 광역시 자치에 대한 계획, 특별자치 자치에 대한 계획, 특별자치도 자치에 대한 계획, 시 자치에 대한 계획, 군 자치에 대한 계획 해서 주로 원래는 그 특별시 안에 어떤 계획, 광역시 안에 어떤 계획, 특별자치시 안에 어떤 계획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 안에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어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대상적인 일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이제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계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토라는 게 총 6가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생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하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은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였습니까? 지침이었죠. 지침 방향이었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 아, 네, 맞습니다. 비구속특도 맞는데요. 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합격입니다. 네, 합격을 드릴게요. 자, 종합계획입니다. 그렇죠? 종합계획. 요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고 방향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게 수립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냐.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수립 대상 지역은 같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렇죠. 특별자치구,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여섯 가지다 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구체화시킨 계획이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구체화된 계획이다. 구체성을 띈다 라고 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특징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마다 또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특징이 있다. 부분적으로 수립한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등장할 필요가 있나요? 전문가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아 이건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수립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 등장 필요성이 적어지죠. 따라서 공총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이따가 또 볼 건데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공총회가 없다. 그런데 그럼 위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과 방향과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히려 이쪽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 국토 종합 계획에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개별적인 도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어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계획이 뭡니까?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요? 이렇게 국토를 지금 우리가 6개로 나눠서 봤는데 이 두 가지는 원칙적인 모습이 개별적인 도시에 대한 계획들이었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기면으로 살펴보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계획, 얘가 중간, 얘가 막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다.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다. 우리 그냥 머릿속에서는 아 이거 땅콩 모양으로 묶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어버리듯 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묶어버리듯 뭐 이런 식으로 땅콩 모양으로 묶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다. 근데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지역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역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이렇게 땅콩으로 묶어가지고 수립되는 지역을 뭐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아 이거 묶는 건데 땅콩인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데 이렇게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여기서 탄생을 한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은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광역계획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다시 돌아가세요. 수립대상지역은 광역계획권이다. 그리고 지역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것은 자, 광역계획권이고 지역적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특징 있죠? 세 번째? 아, 맞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해요. 예. 특정 사안이나 또는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리 광역, 우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 세 가지가 다 나온 거고요. 이게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자, 위, 아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 힘이 있나요? 행정적인 효력이 있나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죠. 자, 그래서 일반인을 구속할 수 없다. 자, 일반인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인 구속이 안 된다. 자, 일반인 구속이 안 된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 행정 심판이나 또는 행정 소송을 둘 다 제기할 수 없다. 우리 행정 소송하고 행정 심판을 합쳐서 행정 쟁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요거 두 가지 묶어서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공부를 썼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이제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처분행위이긴 하지만, 자,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죠. 일반인을 당연히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어떤가요? 위쪽에는 이제 일반인을 구속한다 그랬는데 일반인을 구속하려면 자, 뭘 통해서 일반인을 구속을 해요? 일반인을 구속한다는 말 자체가 고시. 그렇죠? 고시를 통해서 합니다. 일반인을 구속한다라는 말 자체가 행정처분 가운데 이제 고시가 있어요. 이 고시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뭔가가 고시됐다라고 한다면 이 고시가 됐다 이 말은 그게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일반인을 구속한다. 그러면 밑에 거는 우리 공청회가 아까 있다 그랬나요?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주민과 전문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공청회인데 이게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가 없습니다. 이쪽에. 자, 그리고요. 공고가 있나요? 자, 공고가 없죠. 이쪽에도 공고가 없습니다. 그럼 위로 가면요. 이쪽은, 자, 이쪽에는 그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 이런 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공청회가 있고요. 그리고 공고도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공고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건 반대로 여기는 고시는 없다. 고시는 없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자, 이제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탄생됐죠?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원래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었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입안한다는 말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하고 있는 건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차등 입안이 가능하죠. 차등 입안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였어요?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와 어촌 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걸 놓을 때 도로의 개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도로를 많이 깔 수가 있죠. 근데 어촌이나 산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밀도가 적으니까 도시의 그 도로의 개수를 적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차등 입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등 입안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적인 특징은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차등 입안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세 번째, 이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민이 뭐 제안할 수 있죠. 내가 사는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주민의 위반 제안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위반 제안이 가능해요. 주민의 위반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잠깐 이거 주민의 위반 제안 하기 전에 이쪽은 다 위반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럼 위에는 뭘 써요? 용어 자체가 좀 바뀐다 그랬죠.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 결정 이런 말을 썼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위반으로 이제 수립이라는 단어가 위반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같은 말인데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쪽은 위반으로 이제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에 위반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주민의 위반 제안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그 위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전부를 이제 주민이 원해서 위반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죠. 세 가지 경우만 가능했어요. 자, 기억이 나실까요? 뭐였죠? 기지산. 그렇죠? 기지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주민이 오르는 산 이름이 뭐예요? 기지산. 그렇죠? 주민은 기지산에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자, 기는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그렇죠? 첫 번째 기는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자,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 좀 놔주세요. 공원 좀 놔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도로 폭 좀 넓혀주세요. 뭐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뭐예요? 지는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지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습니까? 일종의 단지화, 영역화 시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전체 어떤 그 우리가 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어넣고 아파트 단지 이쪽에 설치해 주시고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거 좀 설치해 주시고 뭐 근생시설,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나 이쪽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별개로 뭐 다른 걸 쇼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생산이건 소비건 웬만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금 다 뭐 쇼핑하러 가면 너무 머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이쪽에 학교도 좀 놔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도 좀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병원도 설치해주시고 해서 내가 밖으로 좀 나다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단지화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산은 뭐예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금 내가 사는 지역 너무 낙후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러면 주민이 보세요. 지금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위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로 깔아 주세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예. 그냥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기 예. 뭐 괜히 망설이지 마세요. 여기 가끔 보시면 예, 그 어떤 선생님들 여기 밖에서 막 망설이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시고 싶을 때 언제 그냥 가세요. 네. 여기 그 다시요. 이쪽에 주민의 위반 제안 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도로 설치해 주세요. 자, 뭐 지구 단위 계획해서 학교 좀 놔주시고 병원 좀 설치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 좀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뭐 슈퍼마켓 좀 들어오게 하고 병원 좀 설치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요구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걸 주민이 위반 제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원한다 이런 계획을 해달라라고 이제 수립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겠죠. 그렇죠. 이걸 요구하는 자가 다 자기 땅에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땅 위에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테니까 이 지금 주민의 위반 제한 기지산을 요구할 때는 주민이 기지산을 요구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라는 거죠. 남의 땅 위에다 이거 다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물론 이것도 올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계속 이제 시험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냐?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4월 안 됐죠? 네. 3월 말까지는 이제 유효한 게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단 자, 기반시설 설치는 전체 5분의 그렇죠. 5분의 4. 예. 네. 그렇죠. 예.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3분의 4는 얼마죠?
그렇죠. 3분의 2.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자, 이런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을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건으로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가 뭡니까? 일반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도시를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일반인을 구속한다. 일반인을 구속한다.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시를 통해서 일반인을 구속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지형도면의 고시. 그렇죠. 지형도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자, 지형도면 이렇게 고시가 돼요. 일반인들에게 달리는 거죠. 근데 뭐 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강도 이렇게 있고, 여기 탁 찾아보니까 뭐 내 땅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도예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건데, 뭐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내 땅도 요만큼 있다는 거고요. 이 지역에 도로를 이렇게 몇 차선을 놓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 지역에도 뭐 이렇게 도로를 놓고, 이쪽에 근린 뭐 공원, 생활공원 이런 것도 좀 설치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형도면입니다. 지형도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적 힘이 발생한다. 행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표적인 그 힘이 이제 일반인을 구속하는 건데, 고시를 통한다. 고시의 대표적인 예는 또 지형도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발생한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우리가 또 이제 이용을 본다 그랬죠. 근데 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용은?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계획인데 뭐에 대한 계획이에요? 국토에 대한 계획인데, 땅덩어리 자체에 대한 계획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은 또 네 가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용은 이 최종적인 우리 계획 가운데 최종적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이용 파트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하기 전에 하나 까먹었는데, 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통어를 찾으시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이 공통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그래서 지문을 푸시다가, 아니 도대체 도시군 계획이 뭐냐, 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까지 배웠는데 도시군 계획이 뭐냐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되게 도시군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가 있나요? 이 계획 자체가 타당하다, 리얼리티가 있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5년마다 검사라는 걸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죠.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시켜 놓고, 여기는 입안이고 여기는 수립이 되겠죠? 똑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계획을 이제 수립을 시켜놓고서 이 계획이 정말 리얼리티가 있느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군 계획은. 그런데 광역도시 계획은 어때요? 광역도시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아예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 발전 방향만을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 검토가 없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 뭐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용 파트로 갈게요. 이용 파트. 그럼 저 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쪽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칸이 적으니까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우리 계획의 최종적인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자, 최종적인 계획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위에 거는 이제 뭐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건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이제 계획, 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토지에 대한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토지를 이용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토지를 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가 크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직 안 했죠? 오늘 이따가 이걸 다 할 거예요. 이따가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한다. 뭐가 될까요? 사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개발 행위.
개발행위.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 그래요. 교재에서는 96페이지인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발행위 허가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사적 절차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있어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건 그냥 순서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일단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허가. 그리고 어떤 땅 위에 공사를 들어가겠죠. 땅을 파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건축물 같은 걸 짓거나 어떤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거 완료한 거에 대해서 준공을 또 받아야 되겠죠.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개발행위의 순서는 개발계획, 허가, 준공이라는 이렇게 이런 순서를 이제 거치게 되죠. 요거를 이따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거. 그러면 개발행위다 이 말은 아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단어가 허가라는 말이 나왔죠. 허가. 허가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사적 절차로 이용하는 거니까 관에 허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대로 이렇게 공사하라. 공사 받은 거 또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두 번인 거죠. 개발 계획에 대해서 허가 받고 허가 그리고 공사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공 받고 그렇죠. 계획에 대해서 허가 공사한 다음에 준공 이런 순서로 되는 거죠. 개발 행위가 있다.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도시군.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놓는다거나 어떤 큰 일단의 토지에 공원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놓기 또는 공원 설치하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여기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이게 너무 크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인가를 받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준공 검사를 또 받아요. 그래서 준공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게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 실시 계획, 인가, 준공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인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긴 허가고요. 똑같은 거예요.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가나 허가나 속성이 똑같은데 이거는 토지를 공적인 절차로 이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국가 편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구나라고 해서 허가의 요건을 좀 더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허가인데, 그러니까 그 속성은 허가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토지를 공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인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제 인가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까 뭐 공원 같은 걸 설치한다. 일단의 토지 위에 공원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 공원이 너무 커요. 크니까. 커서 이제 한 번에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이따가 할 건데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3년 내에 시행하는 거는 뭐 1단계 그리고 뭐 3년 후에 시행하는 거는 2단계 그리고 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1단계 수립이 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가요. 그때는 토지. 그러니까 땅주인한테 이제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공원 짓는 거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요 지역에 대해서 먼저 토지를 수용하고 이 지역 위에 먼저 공원 만들고 3년 있다가 이 지역 수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원 만들겠다. 마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여기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보상이. 그리고 이걸 세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도면화작업이에요. 그래요. 실시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이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죠. 인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 정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 짓는 거죠. 공원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다시 또 공사 잘 했는지 안전하게 정말 공원 잘 지어놨는지 이제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준공 검사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공이란 이런 단어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계획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까 네 가지라 그랬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따가 마저 또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위치가 요 개발행위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토지를 지금 계획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는 개발행위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사적 개발과 공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균등하게 거의 1대1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토지이다 보니까 공적 개발이 더 많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쪽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의 토지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토지를 사실은 사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은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와 개발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 세 가지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발이에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개발행위, 개발계획, 허가, 준공 이거는 일종의 토지를 개발할 때 절차 사항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 이쪽은 절차 사항인 거고 이쪽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토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한 대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제 잠깐 또 설명하면 이따가 할 건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됐다 이 말은 도로도 꽉 차 있고 건축물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토지 안에 자 일단은 이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안에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도로 사이로 이렇게 건축물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더 이상 개발하지 마 라고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이건 앞으로 개발을 시켜야 돼. 근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야, 이 지역에 지금 내가 도로도 원래 국가인 내가 도로도 설치하고 뭐 기반시설 나머지 뭐 유통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사업 시행자인 네가 들어와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 좀 지으렴 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그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개발해라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개발 주체가 사적 개발이라는 거죠. 사인이 들어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 이쪽은 사인이 들어와서 개발시켜봐 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개발 행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지금 토지 이용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 개발은 총 네 가지가 있다.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설 사업,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세 가지는 토지의 사적 절차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본 게 토지에 대한 계획을 네 가지를 계획을 지금 세 가지를 본 거죠. 계획을 세 가지를 본 거고 그다음에 이용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제 뼈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면 첫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토지를 섹터로 나눠버리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섹터로 나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또 보면 아 이거 잘못 썼죠? 기본계획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죄송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토지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죠? 토지를 나눈다? 용용용 기조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용용 기도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용은 용도지역. 두 번째는 용도지구, 그렇죠? 세 번째는 용도구역, 네 번째는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그렇죠? 정비사업, 그리고 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그렇게 되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이용하는 걸 이렇게 절차를 딱 뽑은 건데,
이런 것들은 토지를,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섹터로 나누는 것들이에요.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면, 자,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이런 거였죠.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야. 도시 지역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도시 지역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도시 지역. 자, 그리고 이쪽은, 아, 이쪽은 좀 있으면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도시로 아마 인구가 유입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은 관리 지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아, 이쪽은 농림인데, 이제 논밭이 많아. 그러면 농사 지어야지라고 해서 이쪽은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은 원래 산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어떤 저기 이제 계획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나누는 것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토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런 걸 했었죠. 용도지역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지역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끼리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도시가 될 겁니다라고 도시를 지정했는데 이 갑자기 도시랑 이쪽에 관리지역이랑 이렇게 겹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떤 토지가 됐건 용도지역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가 도시냐, 관리냐, 농림이냐, 자연환경 보존이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우리 나눴었죠. 뭐 주상공록 이거 좀 이따가 할 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눴고요. 뭐 관리는 뭐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냐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농림 같은 경우에는 뭐 농림도 나눴고 자연환경 보존도 나눴고 그렇죠? 뭐 생산녹지냐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쭉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단 이렇게 크게 도관농자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의 큰 테마였고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뭐 하기 위해서 저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 도와주고 계획에 맞게 이제 토지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나누는 행위. 그럼 용도 지구는 뭐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총 우리는 지금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뭐냐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지구가 용도 지구였어요. 이거는 겹쳐서 지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겹쳐서 지정해도. 근데 9가지 이름이나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뭐가 있었죠? 그렇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렇죠. 방제지구, 방화지구, 경고방방, 보호지구, 그렇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총 9가지가 있어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바뀐 거예요. 올해 바뀌어가지고 총 9가지가 있고요. 전에는 더 많았어요. 전에는 뭐 경미 보시게 고치 방방특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바뀌었어요. 그거 9가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9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위에 경관지구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관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위에 방화지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위에 나오는 이 용도지역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헬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구가 용도지구인데 용도지역 위에다가 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뷔페 가면은 접시 한 그릇 먹고서 그 위에 접시 또 세워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큰 접시판 하나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섹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 섹터를 나누면 그 위에 접시 하나를 또 얹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접시 위에 접시.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겹쳐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용도구역 있죠. 그럼 용도구역은 뭐냐? 자,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나누는 건데
용도구역은 뭐였죠? 토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 표현이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한 건데,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게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개도, 시, 수, 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이거 국방상 목적으로 제한해버린다 그랬죠? 국방상 목적으로. 자,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용도구역도 뭐예요? 이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 위에 다 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용도구역도 그 위에, 저기 용도지역 위에 다 얹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호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인데 시험 문제는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출제가 되죠. 지정권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지정하죠. 그렇죠? 도시 자연 공원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그래서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죠? 시도지사하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네. 이거 도시 자연 공원 거꾸로 하시면 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세 번째 시가와 조정 구역은 또 누가 지정해요? 그렇죠? 그렇죠. 시도지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요. 이게 국가계획. 이거 우리 바로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면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무분별한 시가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요 두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예요? 해장. 바다의 왕자. 해장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육지에 국장이 있다면 바다에는 해장이 있는 거예요. 해장이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예요? 이건 개발 풀어주자, 개발 행위 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지역이죠. 개발 다 푸는 지역이잖아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이렇게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용도지역 위에 다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고요. 이제 기반시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각 지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이렇게 위에 얹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기반시설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그렇죠. 도로가 이렇게 뚫린다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뚫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반시설. 자, 그리고 일부 여기 딱 이렇게 용도지역 위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낙후가 됐어요. 여기가 낙후가 됐어요. 도시인데 낙후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배웠죠.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어요? 단지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단지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의 일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낙후가 됐어요. 이 지역을 딱 묶어가지고 여기에 초중고를 뭐 집어넣어주고 병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슈퍼마켓, 근생시설 뭐 들어가게 하고 아파트 단지 좀 넣어서 생활, 도시민 생활을 하나의 단지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다 얹어놓는 거예요. 다 얹어놓는 겁니다.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시행이죠. 사업 시행에 관해서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업 시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도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다 도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오늘 이따가 오늘 나갈 것은 이제 이거죠. 이쪽에 공적 절차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적 절차 볼 거고 요거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다 보시면 이제 오늘 끝나는 거예요. 네 가지 끝날 겁니다. 자, 한 김에 조금만 아직 쉬기에는 어떻게 50분을 쉬려고 했는데 한 3분 남았는데 좀 미리 쉴까요? 네, 그럼 미리 쉬고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